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모던 클래식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죽의 겉면과 안쪽면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죽의 겉면은 바느질 구멍이 크고 선명하면 안쪽면은 구멍이 작고 흐릿합니다. 가죽 겉면은 느낌이 반질반질하고 안쪽면은 겉면에 비해서 약간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1번 가죽과 2번 가죽의 안쪽면은 보강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제작 시 참고해 주세요. 1번 가죽과 2번 가죽을 준비해 주세요. 1번 가죽과 2번 가죽의 안쪽면이 서로 맞붙도록 붙여줍니다. 이 부분에 바느질 구멍을 맞추어 주세요. 여기 세면을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은 이렇게 세면만 먼저 바느질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바느질할 겁니다. 두 가죽을 아래 바느질 선을 기준으로 바느질 구멍을 맞추면 2번 가죽이 1번 가죽보다 조금 짧습니다. 이 부분은 가죽을 라운드를 주어가며 바느질하기 위함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방의 덮개 부분으로 약간 구부려서 바느질 될 거예요. 바느질하실 길이는 바느질해야 하는 이 길이의 4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바느질할 길이를 먼저 측정해 주세요. 모두 합해서 총 길이를 먼저 계산해 주세요. 이 총 길이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배로 계산해서 잘라주면 됩니다. 우리는 바늘 두 개를 이용해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할 겁니다. 실량 쪽에 바늘을 끼우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워줍니다. 실을 조금 당겨주세요.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 통과해 줍니다. 실에 바늘을 통과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짧은 실을 바늘 구멍 방향으로 당기고 바로 긴 실을 당기면 실이 빠지지 않게 매듭 지어집니다. 반대쪽 실에도 바늘을 끼워 보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우고 조금 당겨주세요. 바늘로 실 중간을 통과하고 짧은 실과 긴 실을 차례대로 당기면 매듭 지어집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가죽과 2번 가죽의 안쪽면이 서로 맞붙도록 붙여주세요. 코너에 이 구멍부터 바느질을 시작하면 됩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먼저 맞춰주세요. 바느질 구멍이 잘 맞았다면 한쪽을 집게로 고정하고 바느질하면 바느질이 편합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올려온 실은 한 방향으로 놓아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잡아당겨주세요.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양쪽 실을 잘 잡아당겨줍니다. 지금 배운 바느질은 혼이 없이 바늘 두 개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라는 바느질 기법입니다. 새들 스티치는 올이 잘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바느질되어서 가죽 공예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바느질 기법이니 잘 배워두세요.
바느질할 때 주의할 점은 밑에서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주고 바느질해야 바느질이 삐뚤빼뚤하지 않게 바느질되며 같은 구멍에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잡아당겨줘야 바늘땀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바느질됩니다. 바느질할 때는 이 두 가지만 잘 지켜주면 초보자도 예쁘게 바느질할 수 있습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바느질하다 보면 두 가죽이 라운드 모양으로 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가죽이 1번 가죽보다 조금 짧기 때문에 바느질 구멍의 간격도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잘 맞춰가면서 천천히 바느질해주세요. 매번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힘주어 잘 잡아당겨주세요. 실을 잘 당겨주면서 바느질해야 라운드 모양이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옵니다. 마지막 구멍 전까지 바느질했다면 실을 마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바늘을 마지막 구멍으로 통과해줍니다. 다른 바늘로 마지막 구멍을 통과할 때 모두 통과하지 말고 바늘을 가죽과 가죽 사이로 빼고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같은 바늘로 두 번째 구멍을 통과해서 올려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을 통과해서 가죽과 가죽 사이로 빼주세요. 지금 마감하는 방법은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마감을 하는데 2번 가죽 한 겹만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마감하는 겁니다. 위에 실을 세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가죽 사이로 빼줍니다. 이렇게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했습니다만 가죽 겉면에서는 중복된 실이 보이지 않아 깔끔합니다. 가죽 사이에서 마감할 겁니다. 두 실을 묶어 매듭 지어줍니다. 가장 안쪽에서 매듭이 생길 수 있게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쪽가위로 남은 실을 잘라줍니다. 실을 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순간접착제를 이용했습니다. 순간접착제는 바로 실에 떨구지 말고 작은 뚜껑이나 접시가 있다면 그곳에 한두 방울 떨궈 사용해줍니다. 사용하지 않는 바늘로 본드를 살짝만 묻혀서 실을 가죽 사이로 숨겨주면서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발라줍니다. 접착제가 가죽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죽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바르고 손으로 눌러 고정해줍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라운드가 되도록 바느질되었습니다. 다음은 4번 가죽 위에 이 바느질선을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바늘로 첫 번째 구멍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줍니다. 이어서 기본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천천히 바느질하고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한 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한 땀을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다음 구멍을 통과해서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겉면에서 볼 때 이렇게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 주었습니다. 순간 접착제를 겹친 실에 얇게 덧발라줍니다. 순간 접착제가 가죽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죽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얇게 덧발라주세요. 안쪽면도 동일하게 겹친 실 위에 순간 접착제를 발라줍니다. 순간 접착제가 마르면 쪽가위로 나머지 실을 잘라주세요. 실을 자른 부분과 겹친 실 위에 한 번 더 순간 접착제를 발라서 고정해줍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 제작 과정은 2편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제작 과정을 이어서 보시려면 다음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이상 즐거운 가죽놀이 레더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